보세요. 엄청 예쁘게 생겼죠? 괜히 화이트 타이거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닙니다. 자, 알팅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알약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부터 키우고 싶던 한 마리당 5만원 상당의 콩벌레. 콩벌레라고도 많이 부르죠? 네. 아구 쿠바리스 종의 화이트 타이거라는 종을 촬영해봤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장난감입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자, 고고싱! 자, 알칭이 여러분들, 알약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주에 소개했듯이 제가 정말 키우고 싶었던 생물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쿠바리스라는 공벌레 중에 화이트 타이거란 종이고요. 이게 이래 보여도 한 마리당 5만원씩 하는 공벌레입니다. 일단 제가 예쁘게 사육장을 꾸며놨었어요. 근데 이끼들이 다 떨어지고 죽네요. 제가 이끼를 잘 기르겠네. 생물은 잘 기르는데 이끼 기르는 게 이런 모를. 잠깐만 애들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모여있네요. 한 마리밖에 없구나. 지금 나 원래 일단 한 마리 꺼냈고요. 몇 마리 한번 꺼내볼게요. 사육장에서 몇 마리 한번 꺼내봤는데요. 어떻게 생겼냐. 얘들이 말고 잘 안 피네요. 피면은 진짜 이쁘게 생겼습니다. 왜 화이트 타이거인지 한번 피기 시작하네요.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쿠바리스라는 종들은 보통 동굴 속에 살아요. 하다 보니까 채집도 어렵고 종특성상 번식도 늦고 조금씩 나옵니다. 애들이 번식이 돼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에 형성되어 있고, 저는 밀리언 갤런이라는 곳에서 한 마리당 5만원 꼴에 데려왔습니다. 자, 보세요. 엄청 이쁘게 생겼죠? 괜히 화이트 타이거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닙니다. 진짜 이쁩니다. 얘를 다 몸 피기 시작했네요. 한 마리 또 여기 있고, 얘들은 나무 타는 걸 좋아하는 나무 위성 공벌레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일단은 키워보니까 딱히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외형적인 장점이 장난이 아닙니다. 납작하고 사이즈도 제법 있어요. 새끼손가락이랑 비교해보면은 아예 막 작진 않아요. 물론 이만한 게 한 마리에 5만원이라 하면은 너무 비쌀 수도 있는데, 비싸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 이쁘기 때문에 매니아 입장에선 만족합니다. 말고 있으면은 이렇게 오리 주둥이 모양으로 말아지고요. 애들은 완전히 제대로 못 말고 거의 반 접는 식이에요. 애들은 그래서 등강류 쿠바리스 애들이 있고요. 또 조만간 다른 쿠바리스 애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쿠바리스 종 안에 진짜 무척이나 다양한 패턴과 형태와 발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애들이 다양하게 해서 다음엔 또 다른 쿠바리스도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육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자연미와 그 다음 이 요만한 사육장에서도 기를 수 있으니까 사육에 대한 장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쉬워요 키우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만한 공간에 그냥 가끔씩 사료나 좀 뿌려주면 잘 큰 애들이기 때문에 나는 집에 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손이 많이 가서 힘들어, 공간이 좁아 힘들어, 아파트라 힘들어, 이런 게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소한 매력으로 좀 평화로운 매력, 관찰 뭐 이런 것도 즐기실 수 있고, 애들이 번식되면서 이런 사이클 도는 것도 볼 수 있고, 공벌레 사육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게 키우기 좋은 공벌레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영상 공벌레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